예, 그럼 코드 스케일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풀게 할게 많아가지고 미리 적어놨는데요. 코드 스케일이라는 거는 코드에서 간단하게 코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음계를 말합니다. 코드가 3개씩 3도씩 쌓이잖아요. 그 중간을 이렇게 텐션으로 채워주면은 그 2도 간격의 음계가 만들어지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게 코드 스케일입니다. 코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케일. 자, 그래서 1도부터 보자면은 1도는 일단 이온현 스케일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1도에서 메이저 6 같은 경우는 메이저 코드에서의 기본적인 자화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7도는 6도로 해결이 되는 텐션으로 간주가 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다르게 보자면은 그 7도가 기본적인 그 자화음인 메이저 7 코드라고 생각을 하고 그 구성음으로 취급을 하면은 그 장육도가 특수한 텐션인 서틴스 13도가 됩니다. 뭐 어떤 것을 구성음으로 보고 어떤 것을 텐션으로 봐야 하는지는 이름 붙이기 나름이고요. 6도나 7도나 많이 활용되는 다이아토닉 코드라고 다이아토닉 코드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메이저 코드에서 완전사도는 어보이드 노트거든요. 근데 이게 서스퍼라고 4도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말로 설명을 하면은 약간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서스퍼 용법은 나중에 따로 다루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2도 마이너 7. 2도 마이너 7을 살펴보자면은 얘는 도리안 스케일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마이너 7 코드에서는 일반적으로 13도가 없고요. 장육도는 어보이드 노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 도리안 모드를 도입하는 특수한 용법에서는 장육도를 텐션으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그래서 텐션은 9, 11, 1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3도 마이너 7. 스케일은 프리지안 스케일을 사용하고요. 일단 텐션은 요거 11th 하나입니다. 그리고 플랫 9이랑 플랫 13이랑 단위도 단육도죠. 모두 마이너 세븐스 코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애들이기 때문에 어보이드 노트가 되고요. 얘랑 이렇게. 그래서 텐션은 11th 하나뿐이고 3도 마이너 세븐에 9th는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4도. 4도 마이너 7 같은 경우에는 리디안 스케일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1도에서 이오니언 스케일처럼 메이저 7이랑 경우에 따라서 13도랑 그렇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름 붙이기 나름이라고 했었죠. 이오니언 스케일에서. 그리고 이렇게 증사도가 샵 11스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스케일은 어보이드 노트가 없는 스케일입니다. 그래서 텐션은 9, 샵 11, 메이저 7, 경우에 따라서 13도, 서틴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도미넌트 7, 믹솔리디안 스케일이고요. 일단 텐션은 9, 11, 9이랑 13인데 역시 메이저다 보니까 4도가 완전 4도가 이렇게 이오니언처럼 어보이드 노트가 되고요. 4도가 어보이드 노트가 될 경우에는 이렇게 1도와 5도 메이저 7 코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서스포에 대한 용법도 같은데 간단하게 말하자면 완전사도가 장삼도로 해결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구성음으로 인정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스퍼는 그때 코드 네임은 서스퍼로 불려지게 되고요. 그 대신 장삼도가 어보이드 노트가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나중에 따로 정리해가지고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6도-7 에올리언 스케일을 사용하고요. 여지껏 알수 있듯이 그 -7스 코드는 단 6도, 플랫 서틴스가 없고요. 어보이드 노트가 되어 있죠. 그래서 텐션은 이렇게 9이나 11스 두 개가 활용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 플랫 5 노크리언 스케일을 사용하고요. -7 플랫 5에도 플랫 나인스가 없기 때문에 단위도가 어보이드 노트가 되고요. 특수한 텐션으로 단 6도인 플랫 서틴스가 더해집니다. 자, 이렇게 각 다이어토닉 코드에 해당되는 코드 스케일을 모두 알아봤고요. 뭐 스케일, 뭐 코드, 다이어토닉에 해당되는 스케일, 그리고 코드 톤, 텐션, 그리고 또 어보이드 노트들을 모두 외워주시기 바랍니다.